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목요일은 올해 가장 큰 둥근 달 슈퍼문이 뜨는데요. 여기에 음력 7월 15일 전후 3, 4일간은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살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만조시 해수면이 더 높게 차오를 텐데요. 갯바위 고립이나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 연안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매우 좋음에서 나쁨까지 고루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니까요. 출조 전 기상 상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은 분위기가 밝습니다. 물결 0.7m 이하로 일겠고요. 바람도 적당히 불겠습니다. 특히 초록불 들어온 곳은 돔류의 입지를 받기에 수온도 적절하겠습니다. 대조기 기간인 만큼 새벽에 갯바위 낚시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물때 시간 확인하시고 짝을 이뤄 출조 나서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부산 남부에서 나쁨 들어왔는데요. 우럭과 물때 수온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바람도 초속 8m 내외로 다소 불겠습니다. 다른 네 포인트는 이보다 바람이 약하겠으니 이곳들로 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출조 무난하겠습니다. 조류가 빨라지는 시기라 감성돔과 뱅해돔의 입질이 시원하겠는데요. 다만 울산에서는 바람이 초속 약 9m로 불 수 있으니 채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연안은 물결과 바람 출조에 걸림돌 없겠습니다. 다만 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제주와 성산포, 서귀포에서는 밤에 인근 저지대에서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들의 진한 손맛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